30%다, 30%. 어디까지 했지? 정모요. 뭐야? 도전 과제를 달성한. 360도 도는 도전 과제가 있구나. 혹시 720도도 있는 거 아니야? 없나 보다. 멋있죠? 세차 뽑았다. 오빠 차 뽑았다. 이쪽에 하나 뭐 있었지? 이거 스튜디오로 떠납니다. 데드버드 스튜디오. 새들의 대결. 정모는 아니어도 BIC 때는 출연을 합니다. BIC 지스타 부산사니까 다 참석을 하죠. 이거 전에 끝났던 거 아니야? 이거 했었죠. 아, 그때 이거 하다가 그거였지. 잠깐만, 스킵 어떻게 해? 스킵 어떻게 하지? 마피아 섬에서 저거 다 찾았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요? 어떨란가? 부끄부끄. 야. 무단침입. 전에 이거 하다가 시간 균열 들어가서 이 에피소드를 완료를 못했구나. 저 벌금이 어떤 복선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인장 폭행. 거 빨리 좀 가시오, 아저씨. 부엉이 수행. 아, 왜 여기서부터예요? 아니, 삐뚤어질 거야. 빨리빨리 좀 갑시다, 아저씨. 돌아보고, 치고, 돌아보고. 저기 한번 더 가야 되는구나, 저거 먹으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부엉이 추행. 저쪽에서 먹어야 되는 아이템이 중요한 건가, 저거? 털실뭉치면은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결국에 다시 하게 되는 건가? 야, 잠깐만. 여기서 시작하면 괜히 떨어졌다. 저기서 시작을 해야지.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 여기가 아이템 먹는 곳이고, 저기가 진행하는 곳인가?
아으! 들킬 뻔. 펭귄 출행. 관심 없거든요. 안 돼요! 저기 위에는 뭐 있는 거야, 대체? 저기 위에 초록 색깔로 빛나는 거 있긴 한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아니, 근데 저기 아무것도 없으면 저기 길이 있을 리가. 한 번 더 가볼까? 네, 뭐야. 뻗었어. 아니, 갓겜이 또. 갓겜 해부렀다. 게임이 완성도에 아쉬운 부분이 꽤 많네. 벌써 두 번째 튕겼는데, 이거? 갓겜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선글라스 뽑을 수 있음. 두 개도 가능. 세 개 하면 터집니다. 두 개만 하십시오. 오직 세만 출입 가능한데, 제가 출입해서 벌금 물었습니다. 와와와와 님 왜 반대로. 아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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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아 펭귄 죽이고 싶다. 근데 펭귄 때리면은 때려주진 않고 그냥 들킵니다. 건들면 안 돼요. 옆에 아이템이 있었구나. 나 처음 봤네. 선인장 폭행. 얼음 털실 뭉치.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털실 뭉치만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 은근히 점프가 어려워요. 내가 셀레스트 시사이드까지 닿겠지만 이게 어려워. 엄마야. 저기 저거를 먹으러 가려면은 이거를 한번 쳤다가 한번 더 치고 지금 타야 돼. 아니 야 얼음 모자 이겁니다. 기물 파서 온. 내 거 아니야. 상관없어. 안 물어줘. 배제. 거기 아직 안 들어갔어요. 돌진털 실뭉치. 뿅뿅뿅뿅 뿅뿅뿅뿅뿅. 여기서 낙하 공격으로 저거 처치하면 안 됩니까? 폭력적인 게임에 너무 노출됐군.
망할 펭귄 주행. 기물파손 왜, 아, 저거 밀가루 포대 때문에. 여긴 그냥 달리는 거구나. 저 뒤에 숨고. 응? 한 번 더 때리고 저걸 차는 건가? 안녕. 그루베스 그룹 펭귄 뭐야 저거. 실례합니다. 뜨르른 뜨르른. 아, 달리는 거야? 별거 아니군요. 전기 무단 조작? 내가 한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릴 셈이지? 증거 갖고 와. 그러게요. 킬링 머신이던 나는 어디에 갔지? 뭘 봐. 아니. 아니. 허허. 게임 참. 저건 어떻게 피하는 거야? 옆으로 쭉 갔다가. 여기 매달리는 건가? 안 되는데요. 엑. 쉑, 쉑. 돼요? 아씨. 그냥 좌우로 움직일래. 펭귄이 귀엽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펭귄들은 안 귀엽네요. 저 안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저기로 가는 거구나. 여기 있는 펭귄들 하나도 안 귀여워요. 펭귄 모독이야 이건. 뭐지? 저 안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아, 저거 상자 있구나. 부엉이만 피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건 벌금 안 물죠? 우주사. 펭귄 주행. 펭귄이 추하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파손. 뒤에서 찌르면 되나? 이 드롭피는 꼭 갖고만 싶었어. 와, 굽 높은 거 봐. 신발 타고 다니네. 펭귄들은 연기를 저렇게 못하거든. I need your help. I'm on a terrible losing streak, and I just have to win this next annual Bird Movie Award. 조류 영화상을 꼭 수상해야 해. 벌금 21만 8천 받으러 왔습니다. 과연 나에게 벌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 네 목숨값보다는 쌀 것 같은데 벌금이. 그냥 넘어가 주셔야겠습니다. 널 무조건 스타로 만들어줘야겠어. 하! 이게 나의 힘이다. 벌금 따위 씻어버려줘. 이제 누가 범법자지? 여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진이야. 사진 찍자. 찍어 임마. Let's see how the picture turned out. Darling, you moved. The picture is ruined. 움직였잖아. We've got to fix this ugly mugshot up with some old-fashioned photo. 이 흉한 사진을 고쳐야겠어. Markers and turn yourself into the most stylish, fashionable young lady. 뭐야? 해볼까? 나의 창작 혼을 불태우는군. 강해 보이는 눈썹을 하자 일단.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마우스로 안 되나? 잠깐만. 고도 강해 보이게 바꾸자. 킬링 머신다운 외모를 갖추자. 수염이 나자. 사륜한 색깔이 너무 약한 걸. 근데 사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대충 이렇게 생겼나? 올챙이 세 마리. 올챙이를 그릴 수가 없네. 붓이 너무 안 도와줘요. 대충 이렇게만 해볼까? 악당에게 수염은 필수지.
눈썹을 다듬고. 아이고, 컨트롤 Z가 안 돼. 다크서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나? 눈 밑도 조금 진하게 하자. 강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자. 날카로운 눈매를 갖자. 아무도 건들 수 없다. 내가 이 구역에 하이롱이다님 반갑습니다. 펄백 여권이 완성되었다. 이제 법적으로 나는 새라고. 새가 되었습니다. 나 한순간에 새 됐어. 헤이! 뭐지 거리야? 연례 조류 영화상에 손을 대다니. 이건 사기야. 더럽게 더럽게 성질내네. 부엉이가 경비원이었어? Listen here, lass. You're in big trouble. If you're helping crooked DJ Grooves rig the awards, and I can't take you to jail. That's right. Here. 아무튼 도와달라는 거죠. Practice showing it off and. 나는 그냥 모래시계만 얻어먹고 빠지면 되잖아. 내가 누가 우승할지 정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뭐 둘 다 이기거나 둘 다 지거나 하겠지. 아니면 친하게 지내시든가. 아 내가 결정하는 건가? 어디로 갈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펭귄부터 해볼까? 펭귄 마음에 안 들어. 자기는 디바가 되어야만 해. 대중을 짜릿하게 만드는 거지. 팬들을 모으라고? 때리면 되나? 야 팬이들아 팬들래 죽을래. 디제이 그룹이에요. 오도가도 못하는 불쌍한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올라가는 모습. 그녀가 강아지를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왔어요. 팬클럽에 가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팔로우 벌써 100명 찍었다. 여기 못 들어가나? 어서 모자녀를 팔로우 하세요. 벌써 107명이잖아. 아 밟아야 돼 이거.
비용. 아니 다시 해야겠다. 아 이거 다시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다시 안 되게 만들었을까. 아니 짜증. 얼음 틀실 뭉치. 스쿠터 타고 가자. 홍보 타임인 듯하네. 불량 배들이 있다고. 해치워주마. 아니구나. 내 팬이더라. 아니 벌써 2800? 세상에. 쫑가루보다 팔로우가 더 많어. 아야 홍보 타임인 듯하네. 요리쇼 호스트는 화를 잘 내고 욕설을 자주 한다는 악명이 자자해. 건전한 쇼를 유지하자고. 참치 샌드위치에 어떤 소스를 넣는 걸 좋아해? 마요네즈. 아니 벌써 3만 팔로우 돌파? 엄청난 성장세다. 슈퍼루키. 얼마나 더 모아야 되는 거야? 홍보 타임인 듯하네. 쟁쟁한 카드 플레이어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1에서 10 중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어떤 숫자 카드를 들고 있는지 맞추기만 하면 돼. 3. 진정한 스타의 뛰어난 직관력을 목격하셨습니다. 뒤에 먹이업이 스폰해서 줘서 그런가? 잠깐만 이 몇이야? 맥스 디바! 내가 바로 디바다 이것들아. 내 모래시계를 보고 부러워해라. 아! 디바를 쳤어? 아! 나 죽었다 잠깐만. 아 잠깐만! 다 해놓고 죽겠다. 기다려봐. 끝. 이렇게 순식간에 먹이업이 되다니. 평점이 나왔습니다. 532포인트. 이런 식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경쟁을 하는 거구나. 방식이 괜찮은데? 피날레가 다가온다. 살해 사건. 이쪽이 약간 더 거친 쪽인 것 같아. 서부극. Welcome back, Lassie. I haven't written a script for me, Nick. I'll call. 각본을 아직 안 썼대요. 각본 내가 쓴다. 애드립으로 때운다. Why, hello there, fellow. I don't believe we've had the pleasure of meeting. 까마귀 같은 건가? 곡물을 모아. 부엉이였어?
We can share details. 당신의 삼촌의 여동생의 성은 무엇인가요? 몰라. 바나나. 급행열차 보험이 친구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삼촌의 여동생이군요. 보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지. 가장 좋아하는 비밀번호는 무엇인가? 1234.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어느 정거장에서 열차를 탔니? 하늘에서 떨어졌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게 자신감을 쌓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니? 반려동물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 동물을 길렀다면 동물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야! 흥미로운 이름이군. 이거 나중에 각본으로 활용되는 것 같은데? 몰려있는 까마귀들을 보았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하지? 고급 수학 및 과학 문제 때문에 막혀있어. 고급 공식이 보이오? 이해가 가지 않소. 뭐라고 써있는 거요? D, C, B, 4, I, L, O, S, E. I see. The solution is... It was obvious. Thank you, fellow Express Owl. And thank you for agreeing to the term... 아, 약관. 뭔데? 아, 약관 왜 이렇게 길어, 야. 뭔 소리야, 이게. 눈 뜨고 사기당했다. 무서운 놈들. 이게 무슨 화학 방정식이라는 거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끄적여 놓은 것 뿐이잖아. 그러게. 저렇게 내 정보를 수집하는 애들이구만. 위로 올라가기 전에 얘한테 말 걸고 하자. 슈퍼히어로가 되면 어떨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중요한 요소는 이름이지. 시브레. 위대한 시브레이스. 크크크. 밥집이다. 여기 가기 전에 전층에서 2층에 탐색을 안 해봤는데 거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은 못 올라가는 곳인가? 그럴리가? 지금은 못 올라가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러네, 못 올라가네. 막혀있네. 여기로 가자. 유쾌한 애들이군. 잘 웃고 다니니까 뭐... 농담. 야! 얼음 털실 뭉치.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각자 부끄러워하는 신체 부위가 있지. 일부 부엉이들은 털을 뽑아버리기도 한다네. 가장 부끄러우시지? 아, 몰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네. 의사에게 검사받는 게 좋을 듯하네. 조류 독감의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 그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열쇠를 얻어야 되는구나.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 여기 2층인가 보다. 룸. 요거네 요거. 컨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비켜 임마. 제 컨택트 렌즈를 찾아주면 지나갈 수 있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범죄 해결 복장. 열차 뒤로 가봐. 바나나가 널 보러 왔더군. 가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바나나 껍질과 대화하게 될 거야. 열차 뒤편? 거기가 어디지? 와, 와, 부엉이 살인 사건이다. 살해 사건. 부엉이 한 마리를 죽이다니 믿을 수가 없군. Even more that it's your uncle's sister. 바나나가 했어. What do you have to see for yourself? 할 말 있나, 바나나? Ooh, you're giving me the quiet treatment, eh? That's what a murderer would do. 범인님의 슬림없군. Leave this case to us. We're Caw, the Crow Agent Watch. 까마귀 방법 요원이지. 증거부를 찾아 수색할 것이네. What? I can't even walk around in my own train. Oh, how dare you! 기가 퍼져요. 자정이 되는 순간 범인을 체포할 거예요. Stay here while we investigate further.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1부엉이 시간은 남음. 범죄 해결 복장. 목표를 확인하세요. 저기구나 일단. 저기 지금 올라갈 수 없지 않나? 이제는 안 막혀 있을려나? 아까는 막혀 있었어. 못 올라갔는데. 아,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라서 쟤들한테 들키면 안 되네. 이렇게 또 잠입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잠겨있죠?
여기 먹을 게 저기 밑에 있다. 저거 먹고 가자. 컨덕터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단서랑 용의자까지 다 찾아야 되는구나. 어차피 진범이랑 용의자만 다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단서가 없을까? 없네요. 아마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다른 곳인가? 카페테리아. 아야. 왜 여기서 시작이지? 아, 웃을 때 지나갈 수 있구나. 뭐야? 방을 이동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형식인가? 와와와. 그러면 같은 맵은 여러 번 다니면 되겠네. 열쇠를 두 개 들 순 없습니다. 망했다. 다 잠겨 있는데요? 까마귀들을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쟤들은 아니겠지? 그건 너무.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잠겨있던 문이 저기 위쪽이었지? 저기부터 가자. 아니! 점프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씨. 중들중들. 여기 사다리 없을걸요?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몰래 돌아다니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 가짜는 탐정거리는 그만해. 진범은 절대 찾지 못할 테니까. 단서 없이는 누군가를 지목할 수 없어. 마법 털실 뭉치. 뭐야?
꺼져 빨리. 비켜요. 비켜요 빨리. 열쇠 하나 더 갖고 와야 되네. 저쪽으로 가려면. 저기 밑에도 뭐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뭐 있다. 바나나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야, 바나나는 아닐 거 아니야. 쟤는 판넬이라고. 알겠어? 사람이 아니야. 근데 바나나도 한번 범인으로 지목해보고 싶긴 하다. 궁금하잖아. 띠용. 여기 그냥 쇼컷이네. 여섯 번은 너무 많아요. 저기나 아예 못 들어가겠다. 아까 열쇠 하나 못 먹었던 곳이 어디였지? VIP룸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은밀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스쿠터 타고 돌아다니고. 이쪽이었죠. 열쇠가 이쪽 근방에 있었는데 그냥 시간은 단서 찾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나 보다. 저기 있다 열쇠. 바나나 꼭다리로 콕 찍어버린 거임. 유물! 실과 바늘. 얼털붕. 여기는 잠겨있고 여기도 잠겨있지. 저기 두 군데도 다 잠겨있고. 그러면은 이제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남아있지? 한 군데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거긴가? 까마귀가 계속 쳐다보던 곳? 저쪽에는 뭐 없지. 네, 여기는 뭐 없습니다. 잠긴 곳이 어디였지? 아까 잠긴 곳 있어서 이거 가져왔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가 어디였지?
시간이 점점 흐른다. 여긴가 보다. 여기다 여기. 여기도 단서가 더 있겠죠?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30부엉 2분 남음. 수상한데 까마귀들 너무 수상하고 생긴 것부터 범인처럼 생겼잖아. 시검에서 Keep out. 여기 두 군데 먼저 가야 되나 보다. 코난 범인처럼 생겼잖아. 금삽. 요건가? 요건 아닌데? 바로 지나갈 걸. 열쇠. 근데 이거까지 하면은 용의자 지목할 시간이 올 것 같은데. 일단 용의자 파일 얻었고 열차 부엉이들 띠링 균열 토큰. 별 수잘데기 없고요. 저쪽도 한번 가봐야 되는구나. 나중에 가자. 이제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저희 끝에 있는 방도 가봅시다. 뜨거운 사우나보다 좋은 건 없어. 이 사우나였어? 와와와와와와. 들킬 뻔. 생각보다 거의 안 들키네. 한정이 되게 후하네요. 그냥 이렇게 막 지나다녀도 되겠는데? 진짜 되네. 한정 이렇게 후할 줄 몰랐다.
이제 저 위로 가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 대체 추리는 언제 하는 거야? 추리는 할 필요가 없나? 용의사로 지목만 하면 되는 건가? 하나 못 찾았는데 그거를 찾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여기였어. 희생자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다고? 자살? 자살이었음. 아 뭐야, 머리카락에 뼈 있었네. 모자 안에 먹을 거 들어있고. 아 하나 못 찾았어 용의자 목록. 누구의 짓이야? 모르겠어. 증거물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What? You've done pickle to solve the case. Who's the murderer? 범인은 바로 남은 용의자 하나는 뭐였을까? 난가? 남은 용의자 하나는? 너, 이 멍청이가 살인자인 것이 확실한가요? 부엉이가 제일 만만하긴 하군. 사실 바나나였던 거임. Mrs. did it after all. 진짜였어? 왜? 어째서 살해한 거지? 디제이였어? 죽은 척을 했어? Yeah, can I go now? I'm kind of sore from playing dead for so long. This rubber knife is also a bit uncomfortable. 진짜 곱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Well, thanks for solving the murder, lassie. Not only did you reveal the murderer, you and you gave us intense fun. You think I'd let a murder happen on my Owl Express? Oh. 부엉이 급행열차 살해 사건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DJ 망할 것이 이것보다 나은 영화를 만들 거라 생각해? 그럴 리는 없어. 이 머시기를 갖고 나가도록 해. 누굴 지목해도 클리어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여러 번 밟으면 업적 같은 거 있나? 이거 밟는 거 되게 어렵다. 세 번 연속 밟아보고 싶다.
이게 권력인가? 달콤하군. And you better not star in any of DJ Crew's movie. 독점 계약을 했다고? 아닌데요. 케첩 한 통을 다 써버렸어요. 띵띵띵. 과연 점수는 무술못함정역. 평점은요? 용의자 목록을 많이 모으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구나. 하이롱이다님 외용. 띵띵띵띵띵. 도장 나중에 해야죠. 652. 뭐야, 해금해야 돼? 시간 균열. 피날레. 새들의 대결. 저쪽이구나. 30. 150. 30짜리 먼저 하자. 아직 완료할 수 없다고? 세상에. 미션까지? 슬더스로 가야 되나? 슬더스로 가야 되나? 3만.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얼마나 보고 싶으시길래 대체. 저 밑에 다 팬이야? 시꺼먼 것만 있길래 뭔가 했네. 근데 이번 맵은 뭐 해야 되는 맵이지? 거절하기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 12시 전까지 3만원 미션 해볼까요? 이벤 목표가 뭐였지? Hello, we're about to start the call for this movie. We'll be way down. 퍼레이드 복장. 행운을 빌게. 뭐지 이건? 퍼레이드는 나를 따라온다. 군중 근처로 가면은 퍼레이드를 충분히 즐긴 애들이 아이템을 줄 것이다. 아야야야.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 되는 건가? 아우!
아이템 내놔라 망할 군중들아. 작은 군중들아 불만 있어요? 아이템은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불꽃놀이. 기다려봐요. 이거 끝나고 합시다. 야! 얘들 왜 이렇게 빨리 와? 저거 주의마크 보니까 왜 보시가 생각날까? 아야!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른쪽에 타이머까지 다 있군요. 그리고 저 마크로 가면 추가 점수가 나오겠구만. 이제야 이해를 했어. 불꽃놀이. 맵의 표시가 다 돼있죠. 아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지금 그거 하자고요? 아니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12시까지면은 이 시간이 그 시간 아닌가요? 아야. 3, 2, 1, 땡. 아, 금액이 떨어졌다. 하트. 이제 또 그냥 돌아다니는 시간이네. 아, 뭐야 이건. 저런 게 있구나. 되게 희한한 스테이지다. 아니, 아 도시가 왜 이렇게 위험해? 잠깐만. 이보쇼. 저 펭귄 나부랭이들은 왜 감전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못 봤는데? 저거 눌러야 되는구나. 아 뜨거. 밑에 하트 있어줘. 야야야 잠깐만. 하트 먹고 뒤에 자꾸 뭐가 달랐어요 이 모습. 이게 퍼레이드입니까? 약간 세기말 감성인데?
감전되고 폭발하고. 뒤에서 쫓아오고. 네, 날 죽이려고 안달이 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퍼레이드야. 아이템을 내보내야 해. 장례 행사 같은데? 됐다. 땡땡땡. 176점밖에 안 돼? 점수가 짜다. 그리고 여기 이거를 가려면은 급행열차를 가려면은 아직도 다른 거 뭐가 부족해. 그러면은 다른 데를 또 가야 돼. 이거 보면은 핵심 아이템이 없대. 나가요. 이 게임 이상해. 아무튼 여기까지.